KBS 클래식 FM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눈부신 햇살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는데요. 오늘 아침은 너무도 쌀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앤클래식 작곡가 앤성입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게 하소서, 손에 쥐게 하소서. 들판에 노적가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먹을 피게 하소서, 찬바람이 지나갑니다. 뒤돌아보는 지혜를 주소서, 살아있다는 여유를 가르쳐 주소서, 떨리는 마음에 불을 지펴 주소서, 남은 해는 짧습니다. 후회 없는 삶, 이제부터라는 것을 마음 편안히 갖게 하소서. 임강빈의 입동의 시입니다. 시인의 나이 64세에 발표한 시로 나이조차 입동을 앞둔 시기에 서시입니다. 혼탁한 세월을 대쪽같이 곱게 살아온 선비 시인이 노년의 겨울을 맞이하는 자세가 욕심 없어서 더욱 고고해 보이네요. 커피앤클래식 11월 13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이수인의 내 맘의 강물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여는 글에서 임강빈의 시 중 땀 흘린 만큼 거두고 싶으며 뒤돌아보는 지혜와 여유를 갖고 싶다는 고백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부쩍 짧아진 해처럼 우리에게 남은 세월도 짧아졌지만 후회 없는 삶이 이제부터다 라고 다짐했던 시인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시인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린 첫 곡이었어요. 이수인의 내 마음의 강물이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농업인의 날, 추수감사. 2주 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을 지나고 지난주 수요일에 겨울이 시작한다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농업인의 날이었어요. 오늘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며 추수감사에 관한 음악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번호 68 가운데 10번과 20번 즐거운 농부와 시골풍의 노래를 알렉시스 바이센버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한국에서 표현하는 농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조두남의 산촌까지 들으셨습니다. 테너 박세원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 감상하신 곡 조금 짧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번호 68 가운데 10번 즐거운 농부와 20번 시골풍의 노래를 알렉시스 바이센버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날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농촌과 농민은 역사성과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농업과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종사자 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자는 의미로 농업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 아름다운 전원에서 시를 쓰고 농사를 지으며 즐겁게 일하는 시인과 농부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국내의 농업인들도 이런 날만 지속되길 소망하며 감상하시고 주페의 오페레타 시인과 농부 서곡을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빈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주페의 오페레타, 시인과 농부 서곡, 주빈 메타가 주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모두의 소망일 텐데요. 올해 농사도 모두 풍년이었길 함께 바라며 감상하려고 합니다. 김원경 씨, 박찬석 작곡의 풍년가를 테너 신영조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원경 씨, 박찬석 작곡의 풍년가를 테너 신영조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 앤 클래식 지금 시각 4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1964년 원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11월로 정한 이유가 모든 수확이 끝난 후에 농사를 마치고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농사 후에 수확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도 11월이에요. 한 해 수확을 감사드린다는 차원에서 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의식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문화적이라는 행사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꼭 들어야 할 베토벤의 곡인 감사의 노래는 원래 병이 나은 자가 신에게 감사하는 신성한 노래, 이게 원래 원 제목이라고 합니다. 베토벤은 병으로 고생을 하며 귀까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작곡을 할 수가 없어서 2악장을 마친 뒤 한동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완치된 후에 이 작품을 쓰면서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추수감사절 노래로 승화시킨 그런 곡입니다. 감상하실 곡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5번 작품 번호 132 가운데 3악장 몰토 아다지오입니다.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본 연주는
한 16분 정도 됩니다. 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5번, 작품 번호 132 가운데 3악장 몰토 아다지오였습니다.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자주 연주되는 곡이죠. 킹스칼리지 합창단 캠브리지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KBS 춘천 총국 인터넷 홈페이지 커피 앤 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횡성소재 창작연극 꽃 선바우 이야기 공연이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반과 저녁 7시 횡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대학교 피아노 강우성 교수가 협연을 합니다. 강릉예총 제31기 예술문화학교 발표회가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야류별곡 달의 시간으로 사는 마을 국악연주회가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강릉시립교향악단 제134회 정기연주회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통 목가구 8인전 전시회가 11월 13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춘천시청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민선주, 신승복, 원용석, 김대영 작가의 사진전 전시회가 11월 14일 화요일 춘천 지하상가 갤러리 상상원더에서 진행됩니다. 2023 로컬 아티스트 릴레이 전시회 2편 안미희 작가 이모션이 11월 16일 목요일까지 강릉아트센터 제3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뜨개 인형 작가 이윤희 개인전 7년의 여정이 11월 18일 토요일까지 올해의 땅에서 진행됩니다. 내일은 이영진 평론가의 강원의 음악, 음악가, 현악기와 친구들, 조윤경 첼리스트 초청 실황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커피앤클래식 오늘 이 시간 끝곡으로 선곡했습니다. 김희갑의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가수 이동원의 듀엣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전원모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강,
진행해 강원대학교 작곡가 안성이었습니다.